맞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이번 미니 앨범 맥시던트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타이틀곡 케이스 143의 이름이 아주 특별한데 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창희씨가 한번 네. 맥시던트라는 앨범은 맥스와 엑스텐트가 합친 합성어고요. 이렇게 좀 재밌게 또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앨범명을 가지게 되었고 큰 사건이 왔다. 다양한 사건들이 또 담겨 있는 있습니다. 저희 노래들을 들어보시면은 또 되게 재밌는 사건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타이틀곡 제목은 케이스 143라는 곡이고요. 143는 I love you라는 뜻을 담고 있고 사랑이라는 사건을 마주한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감정을 표현한 곡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또 유닛곡이 세 곡이 실려 있어요. 유닛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 나누는 이유가 새로움을 위해서죠. 그렇죠, 그렇죠. 이 조합에 또 이런 노래 이런 게 또 스테이가 보시기엔 또 재밌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작업 과정도 되게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 과정도 뭐 기억이 안 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난 그건 기억나.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도 라차 유닛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마지막 라차 유닛으로 나온 게 2년 그렇죠. 2년 전. 꽤 됐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 라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좋아요. 기억나는 엑스파가 있다면 다들 뭔가 되게 재밌게 성장. 곡을 만들면서 그렇죠. 무대도 꾸몄던 것 같습니다. Yes. 특히 뭔가 무대 때 더 확실히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색깔이랑 그 안무 구성 그냥 다 진짜 너무 멋있어. 아, 이번에 또 앨범 수록곡 중에 Give Me Your TMI라는 곡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각자 앨범 준비 과정에 TMI를 한 번씩 TMI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번 앨범이 사랑이 깊게 관련돼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영상 매체에서 사랑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 만화 같은 것도 사랑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TMI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랑이 스테이의 사랑은 또 무겁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무거운 사랑을 어깨로 들 수 있게 어깨 운동을 좀 더잘 맞았어. 아 형은 가슴으로 맞았는 사람을 이번에 어깨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 앨범에 또 어떤 운동을 이번 앨범에 또 가슴으로 또 우리 스테이 사랑을 가슴 벤치 프레스를 그냥 가슴으로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너무 좋다. 좋습니다. 이 헬베부터 매니아까지 또 저희의 명곡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매니아, 나서 빠진 것처럼. 생각하기에 저희의 왕국에 가입하려면 꼭 들어야 할 왕국이 있어야 할 스트레이키즈 킹덤. 아 근데 이거는 근본은 헬리베이터지. 근본은 헬리베이터. 왜냐면 우리의 시작을 함께한 곡이니까 약간 헬리베이터가 국가고 약간 신메뉴가 약간 교가 정도? 교가 약간 신메뉴는 교가 국가는 약간 헬리베이터 아닐까? 뭔지 알 것 같지. 승정거도 나쁘지 않겠다. 승정가 남정가 승정가 승정가 그거 약간 그렇죠. 어디 나갈 때 우와 맞아. 뭔가 약간 우리 킹덤 그 약간 그 무대를 처음에 보여줬을 때 승정가를 크게 보여줬다는 약간 기억이 있어서 진짜 이게 우리 킹덤이다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또 웅장한 곡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 탑도 되게 잘 어울려. 탑 어 울프갱도 있어. 거짓말 같은데 울프갱. 이거 찬이 형한테 질문. 개인 질문. 오케이. 네. 창작 영감은 또 어디서 받고? 헤이데이 있잖아요. 아, 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영어를 보냈고 팬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혹시 다이다이 한 소절 보여주시죠. 네 그때 일단 그 영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도 예상 못하는 부분에서 그냥 되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샤워할 때나 아니면 뭐 만화를 볼 때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볼 때나 아니면 그냥 멤버들이 얘기 나눌 때나 아니면 뭐 이제 뭐야 이제 차 타면서 뭐 밖에 보면서 이제 그런 영감을 받을 때도 있고 영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헤이비에서 맞아 영어로 랩하게 되는 뭔가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약간 그런 톤과 그리고 되게 그 독특한 그런 이제 워드 단어들을 써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한 소절은 이제 저보다 제 랩을 커버하는 우리 현진이가 좀 더 자 이번 질문은 니노 씨. 다음 출시 MC를 맡으실 집에 넣으세요. 진행도 아주 잘하시고 멘트 실력도 강한데 다음 리노 명언 들을 순서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멘트 한 소절로 연결해 주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저 질투심해요. 한우에서 토끼가 되어와 움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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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야 이거 뭐야? 야 새롭다. 이거를 제대로 이어서 하면 저거를 그냥 다 말하라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한 문장 안에 저걸 다 말하라는 거. 오, 약간 우리 그 그때 한 것처럼 문장 만들기. 오, 아 기대돼. 아 이거 너무 잘해. 진짜. 맞네. 오, 근데 저게 뭐야? 저건 말이 안 되잖아. 하늘에서 토끼가 내려와 저 질투심해요라고 말할 거라고. 아 됐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 스트레이 키즈 리노의 명언들에 대해 스테이들에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1위는 감자는 맛없어. 아~ 2위는 저 질투 심해요. 아~ 3위는 아~ 하늘에서 토끼가 내려와 움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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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찌 움찌 아이 라는 거가 있는데 사실 3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움찌움찌 아이까지 제가 안 했거든요 그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들이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움찌찌움찌찌까지만 했지. 그 뒤에는 좀 빼주세요. 한우에서 토끼가 되어와 움찌찌움찌찌 움찌찌움찌찌 움찌움찌 아이. 아. 잘했네. 기가 있어. 조명을 주는 게 이름을 지어보자. 오른쪽 주 왼쪽 대. 주대 흉빈이 됐지? 흉빈이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가슴 형이 이름을 왜 지었지? 이름 뭔데? 됐지요. 주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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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지금 보스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복근이 몇 개고 복근들에게도 이름 지어달라고. 아니 있어요 이름. 복근이 하나 아니에요? 원. 그러니까 저는 원. 근이 있어요. 근. 원.
원. 아, 원. 원. 야, 원근 어때? 원근. 원근. 아니야, 내 동생 이름도 원인데 괜찮다. 야, 우리 동생 이름 원인데 괜찮다. 원. 야, 원근. 원근이로 합시다. 원근. 원근이. 원근이 괜찮네. 원근은 연근을 좋아해. 원근법. 원근. 원근법으로 봐야 합니다. 원근이 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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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원근.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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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보베타 나보베티. 아, 우리 바보라차라 바보라차 대장으로 불러요. 아직도 불러요. 아직도 불러요. 바보라차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미션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를 성공했어요. 와, 뭐 정말 놀이? 도전! 도전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홍펑 황미펑 황몽펑 황황펑 황홍펑 황미펑 황. 나 다 모르겠는데. 홍펑 황황펑 황홍펑 황미펑 황. 황펑 황펑 황황황. 예. 오늘 연여운다니까 긴장해. 갑자기 여기 와서 랩한다니 비장해. 지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지만 지금 사람들 나를 보고 있어 기대해. 아, 우리 한식. 네. 아, 뭐 프리스타일 뭐 별거 아니잖아요. 아, 별거 아니죠. 아, 주제 홍펑팡 어때요? 홍펑팡. 예, 붉은 봉황이라는 뜻인데 난 그런 거 잘 몰라. 하지만 사랑해 stay. 예. Yeah. 얼마나 예? 돼요. 무슨 주제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잘 불러. 예. 하기는 돼. 다 걸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리노 형도 좋고 찬이 형도 좋고 아니면 스테이가 제일 좋아. 예. 예. 카메라 나 보고 있어. 스테이 좋아. 예. 너무 멋있어. 그냥 전체야. 다음은 릭스입니다. 네. 풍차 어디서 들고 나니 하늘. 아, 나 이거 알아. 어떻게 무슨 빠지게 됐고. 무슨 그 옛날에 이게 닉스랑 같이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은 적 있었는데 밥 먹고 후식으로 약간 그 음료수를 있었는데 그 맞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거 음료수 보고 아 마셔봤는데 되게 와 맛이 되게 새로웠어. 그래서 그냥 또 그냥 박스로 시켜서 그것도 박스로 맛있어요. 거의 다 맛있겠어요. 네.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친들한테 너무 줍니다. 가져가세요. 네, 승민 씨 질문인데요. 평소에 스타일링은 멋진 남대생 느낌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분을 얘기할 때 선배비가 넘쳐. 선배가 되는 어떤 새로운 느낌인지 얘기해 주세요. 아유, 우리 선배 승민 씨 진짜 어떤 승민일 것 같아요. 그냥 노래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약간 그 대학 선배 연기 느낌으로 스테이한테 한 마디 좀. 선배는 심쿵 선배 한 마디 한 마디 할 수 있을까요? 아, 대학 선배. 네, 밥 먹자. 심쿵네. 그런 거 있지 않아? 아, 있어. 그 뭐지? 나랑 김치찌개 먹으러 갈래? 아니야. 나랑 부치. 나랑 부치. 학식 먹으러 갈래. 나랑 학식고. 나랑 학식고. 학식. 나가서. 대단하게 했었다. 심쿵네. 좋다. 좋다. 네. 이현 씨. 그동안 보여준 콘텐츠에서 할머니 역할을 잘한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잔이 잘 부리네. 휴대폰도. 아이 바로 바꿔. 아이 말투. 할머니. 스테이에게 저기 적혀 있는 문장을. 정말 중국어로. 오.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원말. 아이고 원말 스테이 바오바오 쩡크 아이 쩡크 아이. 아 할머니. 아 할머니 잘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 한 마디 배우 한 마디. 자 그러면 중국어 한 마디 배우기 시간이 왔습니다. 예. 빵빵빵빵빵. 한번 들어봅시다. 可以给我买一杯奶茶吗？不是我没有钱，是你买的比较甜。 이거 승민이가 그런 소스 사주라는 거 아니야? 승민이가 약간 그꽈 꽈대 느낌으로. 아 꽈대. 네, 한 번 더 들리시네요. 가봅시다. 가이.
给我 my baby 奶茶吗？不是我没有 chance。你卖的比较甜，你卖的比较甜。哦，对，对，对，对，对。我准备讲了，那我们还是听那个版本，能不能试一试？会给我买一杯，那什么不是我没有钱，是你买的比较甜。哎，哎，糖尿病心态呀！哦，밀크티먹으려면스코디얼게더。오케이자이제게임시간이왔다고들었습니다자바로그러면한번가볼게요영상을확인하고그뒷장면을맞추는거로오케이오케이본인일을빠르게외쳐주세요네타이머없네조금그다음에무슨일이일어났습니까한한한한한짬이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저거저거떨어뜨렸다떨어뜨렸다저거어수민짬이네저거이렇게하다가리는얼굴에퍽터졌어요터진거얼굴에다터졌어요터졌어요맞네자우리수민이포인트하나드리겠습니다아이런자어맞지근데제가직관을했는데나도직관하고있어요기분이너무좋았습니다아니그무슨생각을하고있을까진짜너무웃겼어요진짜저진구야와저우리터지면안되는거예요예터지면안되는거예요너저뭐야나는잘안돼누구야나야자어다음으로갈게요사랑이죄는아니잖아까지하고그다음이기억이안나이뭐야사랑이죄는아니잖아어너그서장이랑내가임마너그서장이랑임마어저께도왜같이밥먹고왜사우나도같이가고왜내가서장이랑왜나서도잘자아그래또왜내가사랑사랑이죄가아니잖아사랑이죄는아니잖아어뭐지또아이제내사랑이사랑이죄는아니잖아나이거봤는데그러니까아뭐지둘을사랑둘을사랑할수도있잖아한국정서에맞지않는점입니니다아이거어렵네요어이거아이건좀어렵네요이런거약간이런것같은데내가사랑이사랑이전혀아니잖아너도사랑하고저도사랑하고우리모두가사랑하는거맞죠이거아니에요너도사랑하고저도사랑해힌트주실수있나요둘다사랑하는힌트있나요힌트그러면지금다약간네헷갈려한번보죠예그정답한번봅시다정답은공개제일비싼사람이제일비싼사람이제일비싼사람이제일비싼사람이뭔소리야그냥같이갔다바람쐬러갔다가바람쐬러갔다그냥그냥보호사랑이되는아니잖아사랑이되는아니잖아아그말이야사랑에빠지는거야사랑에빠지는거야아이고맞아이게뭐였지너뭐도끝났다이거야아이태호같은거아인생님이름이진짜나와인생님이름이진짜나와인생님이름이어쨌든우리하니가포인트가져가는걸로할게예수민이한테1점씩가져가는걸로할게요아그거는다음영상수민삼창빈알아아이미씨토요아이거토요토요저기와하지마수민야이거잠시만수민먼저하이비스비공장초기화해줘지금켜진거아니야켜진거하이비스비공장초기화지금당장진행해줘하이비스비듣지마하이비스비공장초기화제대로시켜잠깐보여주세요빅스비서창빈알아창빈 뭐야아
아이 믹스미 핸드폰 초기화 시켜줘. 감사합니다. 장미 일정 갈게요. 오케이. 자 다음 영상 뭐야 이거? 뭐야? 어? 방수 씨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아나 몰라. 그거 먹어? 섞어 먹었나? 어쨌든 이게 이게 매워. 불닭면 먹고. 침샘 불닭면. 네 매워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귀엽다. 네 우리 리스한테 하이틴 일정.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약간 공점 1등이 있어. 예. 공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명이 이제 1등했기 때문에 네 명에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오케이. 이기는 사람이 이제. 하고 시키고 싶은 모든 것을. 오케이. 아무래도 세이가는 이게 연합을 해서. 아 연합을 해서 먹고 이제 포인트 없는 사람들 애교 한 번씩. 아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카메라 보고. 아, 카메라 보고. 바로 갈게요. 아잉.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우리 이현 씨부터 할게요. 이현 분이로 왜? 아니요. 순서 이현 씨부터 할게요. 현진이가 마지막으로. 아니 정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제일 다음에 있는 분이 선이요. 아이뭐하지? 되게 귀엽게. 됐어 넘어가. 넘어가. 완벽했다. 리노 부담되겠다. 아임당 뭐하지? 아임당 뭐하지? 어우 진짜 뭐야. 뭐할래? 뭐할 거야? 만족스럽게. 야 나이만 타고 이거 아니야 시켜주네. 나이만 타고 아닌걸? 어렵네. 어디 보고 해야 돼? 카메라. 어, 잘하잖아, 스테이스. 또 낯가리다. 빨리 진짜 빨개졌을 것 같아. 빨리 진짜 빨개졌을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가지 마. 오케이, 넘어가. 좋았어. 이야 좋았어. 기발. 자, 갑니다. 이, 삼. 好想你好想你好想你好想你 리오건 사랑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바로 갈게요. 자 제목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약간 눈치 게임식을 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민 씨. 네 이거는 살짝 업그레이드된 눈치 게임이에요. 그대로 이제 숫자를 외치면서 일어나면 되는데 네. 본인 이름을 하나씩 외쳐줘야 돼요. 본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미리 8명이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름 짓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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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 이름부터. 오케이. 예. 방구. 제가. 야 좋다. 좋다. 야 좋다. 방구. 제가 정하면 되는 거야? 예. 아 본인 나 정할까요? 아 아니요. 제 지방으로 할게요. 지방. 오케이. 형 지방. 저는 오스트렐라 피타쿠스로 하겠습니다. 오스트렐라 피타쿠스. 오스트렐라 피타쿠스. 오스트렐라 피타쿠스. 오스트렐라 피타쿠스. 아 피타쿠스. 피테쿠스. 오스트렐라 피타쿠스. 저는 뽀기로 할게요. 뽀기. 고프기. 그러면은 벨루시 랩터로 하겠습니다. 벨루시 랩터. 벨루시 랩터. 오스트렐라 피타쿠스랑 벨루시 랩터. 성룡 괜찮죠? 오스트렐라 벨루시 랩터. 벨루시 랩터. 벨루시 랩터. 벨루시 랩터 맞아. 벨루시 랩터. 자 이게 벨루시 랩터. 저는 레드레드 블루블루투스 하겠습니다. 레드레드 블루블루투스. 오케이. 레드레드 블루블루투스. 오케이. 자 창민. 아레오레오 파스타. 아레오레오 파스타. 오케이. 꽁치 돼지 김치찌개 하겠습니다. 아 꽁치 돼지. 아 와 맛있겠다.
자 우리 현진이. 저요? 현잘레스. 현잘레스 가자. 현잘레스. 현잘레스. 오케이. 아 이렇게 귀엽다. 저도 어려울게. 아, 너무 좋아. 아, 난 귀엽다 안 나 너 이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첫 번째 차에 1 일어났어요. 이제 두 명이 2를 하면서 같이 일어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어난 사람들끼리 상대방 이름을 빨리 읽어. 아 상대방 이름을? 형 귀엽죠? 그러니까 나 몰라? 같이 일어난 탈락이 아니라 빨리 얘기해야 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한정 대전 마지막 지방 야! 아 잠시만 방구했어 방구 나 맞아 방구 맞아 맞아 아 이름 바꾸고 싶다 갑자기 벨로시 래퍼 얘가 호우 사피지 아니 오스트레일라 오스트레일라 손잡고 아 또 여기다 아, 또 바깥이야? 절대 아니야 10초 동안 칭찬하기 네 손잡고 그렇게 합시다 아 진 사람들끼리 2대2 아 진 사람들끼리 자 이쪽 팀부터 갈게요 좋아요 자 우리 찬이 형 눈을 봐야 돼요 아니다 아니다 형 너 여기로 올래? 아니 눈 띄면 다시 난 여기 여기 아니야 너가 칭찬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현진 눈은 10초 동안 띄면 다시 오케이 10초 동안 아 형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 작업을 이렇게 수행해주고 아직 시작을 안 했어 시작 안 했어 자 하나 둘 셋 시작 야 우리 자키 형 우리 머리도 좋고 몸도 좋고 맛도 좋고 맛도 좋고 무슨 말 망사이기 열심히 해주고 소매 먹고 우리 말도 좋고 아 그래 아 저 못하겠어 느낌 이제 이쪽 이쪽 누가 칭찬 해야지 아니 설 상관없어요 저희 둘이 형 지금 원래 성장해 아 서로 서로 그러지 형이 눈 떼면 다시 시작 귀여워 아니 사심 표현하지 말고요 아니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빨리 한 번 정도 다시 할게요 귀여워 사심 표현 안 됩니다 귀여워 귀여워 못 귀여워 아니 사심 표현 아 빨리 하라고 자 시작 우리 막내 때 고생이 많아 진짜 형들 뒷바라지하고 누가 뒷바라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컸어 아주 아유 이거 쌩얼 뭐야 아주 그냥 어 손 댔다 나는 우리 이엔이가 우리 막내라서 더 오겠지 아 오케이 훈훈하다 훈훈해 아 진짜 재밌었다 좋았어 좋았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리더씨가 네 우리 리더씨가 리더씨가 너의 모습 ain't no false 나의 속마음 다시 repeat walking next to you but I'm falling 이 민호씨 보고 있는 스테이에게 한마디 예, 민호씨 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스테이 저희가 좀 기회가 되면 꼭 보러 갈 테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 보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은 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큰 마음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게 될 그날까지 저희는 화이팅을 하며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 cannot display this reaction. It could fall. I'm gonna let you know. I'm just gonna go and hold you so never letting go. I'm gonna let you know. And I'm just gonna go. Yeah, I know I get on. 지금 출발합니다. But I let go. Never letting go. 爱豆上番了，今天我上番。大家好，我们是 Stray Kids。